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은 하루 일정 마치고 저녁에 반주 한잔 할 겸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제 반주 한잔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눠볼 것이냐, 바로 삼부토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삼부토건 같은 경우 돌솥밥. 굉장히 맛있어요. 이렇게 밥을 덜어놓고, 이 밥은 지금 이 뼈다구 해장국, 이 뼈다구 해장국이랑 같이 먹고, 요 눌러붙은 거 여기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부어요. 부어서 아유 뽀글뽀글 질질 지글지글 끓네. 끓어. 지글지글 끓고 있어요. 부어가지고 요 대나무 뚜껑, 요거 대나무 뚜껑을 딱 닫아놓고 이따가 밥을 다 먹고 술 다 마시고 열어가지고 해장으로 딱 좋아요. 마무리하면. 그래서 일단 오늘 좀 여기 식당에 사람들이 많아서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최대한 아는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 삼부토건, 이게 이번에 푸틴 또 장기 집권 들어갔죠. 다시 또 한잔하고 얘기했다. 재선 성공하면서 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30년째 또 장기 집권 들어갔죠. 이게 제일 커요 여러분. 제일 큰데 거기다가 지금 뭐예요 또, 삼부토건 외부 감사 보고서 또 지연됐잖아요. 지금 공시 지연되면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공시가 지연이 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이게 지금 주주총회가 29일이죠 일주일 안에 이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지연이 되면 결국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을 좀 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습을 못하면 결국 상장 폐지 순을 밟아요. 그리고 정리매매 시간을 거래소에서 줄 것이고, 한국거래소에서. 그리고 나서 폐지가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요 최근에 주가가 연일 계속 빠지고 있죠.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크죠. 그런데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소액 주주님들, 우리 그러니까 삼부토건 주주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필요 없다. 걱정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라 다 근거를 가지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근데 밥이 양이 굉장히 적네. 이게 뭐야 이거?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이제부터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면 돼요. 일단 삼부토건은 최근에 같은 건설사로서 태영건설이죠. 태영건설처럼 기업 자체가 뭐 상황이 안 좋아서 분양을 못해서 미분양이 났다거나 기업 재정 문제로 워크아웃을 신청했죠. 저기 태영건설은. 근데 삼부토건은 기업 문제로 인해서 이 상황이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일단은 그러면 그럴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일어나서도 안 되고, 만약에 상장 폐지 순을 밟더라도 비상장 주식으로 거래가 가능하고요. 개인 간 거래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럴 일도 없어요. 워낙 탄탄한 기업이고, 또 이게 금전적인 문제랑 재정적인 문제랑 엄청 큰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친동생이 뭐예요? 대표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여나 힘든 상황이 되면 또 정부의 연줄이 있으니까. 그 예전부터 삼부토건은 지금 대표, 그 전 대표, 전 대표부터 정부에서 계속 지원해주고, 정부와 연이 굉장히 깊은 기업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워낙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기업은 지금 수급을 살펴보면 그냥 이제 큰 손들이 마지 매집을 했죠. 보통 큰 손들이 마지 매집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차트의 흐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기존 차트. 그런 차트가 어떻게 돼 있었냐. 지금 삼부토원 같은 경우 어떻게 됐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이슈로 엄청나게 올라갔죠. 진짜 급등 아닌 급등 보여주다가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7,000원대까지 갔다가 한번 꺾이죠. 꺾입니다.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재료 소멸. 그런데 꺾였다가 또 다시 한번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요 최근에 또 한번 산을 한번 그려요. 산 그림 한번 그려주고 또 꺾였는데 그 다음에 악재들로 내려갔지만 중요한 내용 뭐냐면 여기에서 안 좋은 기업들이나 재정 상태가 안 좋은 기업들이나 실적이 안 좋아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없고 모멘텀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큰손들 매집이 없는 종목들 기업들 쉽게 얘기해서 수급이 거래량 거래대금이 적은 기업들은 문제가 심각해지죠. 왜냐? 한번 꺾이면 다시 고개를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부토건은 틀리죠. 우리나라 뭐 75년 된 건설사고 지금 뭐 이렇게 미분양 문제로 골머리 썩는 것도 아니고 사업지가 하는 사업성이 뭐 사업성이 나쁜 사업지에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매년 6천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해외 수주가 좀 약할 뿐이지 국내 수주는 굉장히 활발하게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히나 잘 보시면은 한 번 이렇게 쭉 올랐다가 산을 그렸다가 꺾이고 산 그렸다 꺾이고 이렇게 한 세 번 정도 반복하다가 다시 또 치켜 올라간 종목들이 몇 종목 있는데 대형주들 살펴보시게 되면 중장기적 모멘텀이 그 대형주들도 결국은 중장기적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산을 몇 번 그렸어도 꺾였다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종목이 뭐예요? 바로 제약바이오가 가장 많죠? 바로 알테오젠. 지금은 뭐 대형주로서 진짜 바닥을 찍고 지금 뭐 헐벌 날아다니고 있어요. 20만 원 넘었죠, 주가가. 그리고 HLB도 똑같습니다. 중장기적 모멘텀 16년간의 연구 결과가 이제 나오잖아요. 결국 10만 원대 넘겼습니다. 4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4만 원이 뭐야? 전에 3만 원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LB, 삼성전자 다양한 기업들이 그 손을 밟았고요. 셀트리온도 똑같아요. 셀트리온도 신약 개발이 되고 나서 오래전 얘기지만 본격적인 그 신약 상업화 그리고 매출이 터지기 전까지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삼부토건도 할 수 있으니까 올라가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 말씀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차트랑 수급만 봐도 이렇게 삼부토건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참고로 저도 그 삼부토건을 가지고 있어요. 2300주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화면 잘 보셨죠? 이렇게 해서 제가 저 또한 2300주 이상 삼부통을 보유하고 있는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보여드렸고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수익 올린 건데 지금은 장이 불장이 아니잖아요. 장이 이렇게 막 하락장 안 좋은 장이다 보니까 한 달에 뭐 제가 뭐 이렇게 원래 장 좋을 때는 뭐 최소 50% 80% 이렇게는 수익이 나오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20% 30% 이 정도 수익을 내고 있어요. 지금 제가 3월 달에 또 수익 낸 거 간략하게 지금 3월도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또 더 수익이 나올 건데 수익 낸 거 좀 보여드리고 수익 나온 거 보셨죠? 네. 저도 뭐 부동산 10년 이상 했고 부동산업을
그리고 주식, 주식도 뭐 그의 버금가는 매매와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삼보통원 주주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이번에 세 번의 금리 인하도 있고 이번 위기가 오히려 그 기존에 투심에서 멀어졌던 세력들 그리고 기관들 증권사들이 더 매집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만 잘 극복하면 왜냐하면은 이거는 바닥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완전 바닥이다. 이 이상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신저가 찍었잖아요. 얼마 전에 신저가 찍었다. 그러면 두 번 신저가 찍는 종목들은 그것도 한 해 1년 6개월 1년 안에 그런 종목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삼보통원 때문에 너무 머리 아프시거나 그럴 필요 없다 말씀드리는 거. 이게 근데 음식이 지금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를 좀 짜봐야 돼. 지금 보면은 오늘이 3월 24일이에요 오늘 날짜로. 근데 오늘 뭐가 터졌냐면 다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러시아 공연장에다가 지금 테러가 일어났어요. 테러 정말 안타깝죠. 그 140분 이상 사망을 하셨고 많은 사상자분이 나오셔서 일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분명히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25일날 삼부통은 주가가 움직일 거예요. 움직일 건데 지금 이 기회를 삼아서 바로 진짜 이대로만 된다면 정말 좋을 텐데 푸틴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뭐 이슬람 무장단체 소행이던 뭐 우크라 소행이던 간에 뭐 이 상황에서 푸틴이 충격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뭔가 사건이 하나 더 터져서 푸틴이 쓰러져 그러면은 뭐 한 달 동안 예를 들어서 그거죠 그거 의식불명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또 한 잔 먹고 해야겠다. 밥 먹으면서 하기 힘드네 이거. 저희 책상 앞에서 하든가 그쪽 화면 켜놓고 우리 저기 펜 그리면서 하든가 아니면은 야외에서 하는 게 낫네. 이건 좀 힘들다 이거. 그러면 의식불명이 장기화되면서 결국은 그 반대 세력이 밑에서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반대 세력이 장악을 하고 반대 세력이 세력을 확장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서방 국가들의 지원 그리고 미국과의 어찌 보면은 이제 유대관계를 조금이나마 형성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약해진 상태니까 그걸 보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잠시나마 연기를 하더라도 지금 본인들과 반대되는 국가들의 호의를 사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결국 이제 우크라 왜냐하면 푸틴은 어차피 쓰러져 있고 그러면 우크라이나와 휴전협상 들어가고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진 않죠. 그렇게 해서 그게 한 달, 두 달이 간다. 그러면 그동안 기대감으로 주가가 쭉. 그러면은 역시 만약에 이 스토리가 진짜로 저도 좀 말하면서 웃기긴 한데 상상력이니까 어차피 세상 일 아무도 모릅니다. 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대로 되기만 하면 우리 삼부토건 주주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2차전지가 작년에 엄청난 주도로 인해서 시장 주도하면서 시장 분위기도 좋았고 거래도 활발해졌죠. 더불어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냈느냐. 2차전지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1차원적인 우리가 배터리라고 배터리 일반 배터리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거. 근데 2차전지가 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 처음에 2차전지 나왔을 때 충전을 해줬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2000번을 충전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랬는데 콧방귀 끼던데 근데 지금 다 2차전지 쓰잖아요. 그런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절대 벌어지지 말란 일 없습니다. 지금 현대화 시대에 누가
반대로 얘기하면 푸틴이 재래식 전쟁을 누가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이스라엘도 똑같아. 절대 침범 안 할 거라고 다 예측을 했는데 전문가들도 침범했잖아요. 결국은 장기화됐잖아요. 결국은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월요일날 삼부통은 주가 좀 움직일 거고 25일날 이 영상은 근데 한 27일쯤 올라가겠다. 제가 바빠서 편집해서 올리고 해야 되니까. 아무튼 간에 삼부통은 걱정하실 필요 없다, 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의 말씀 그리고 도움드렸으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심층 분석이었으니까. 그래서 혹시 저녁 아직 안 드신 분들은 저녁 드시고, 남나라도 남은 시간,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 즐겁게 행복하시고, 또 내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내일을 위해서 또 오늘 마무리 잘 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마저 좀 이거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한이라고 못 먹었대요. 저는 마저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